잘 지내셨어요? 제가 오늘은 트라이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트라이얼이 이게 고용주랑 이제 구직하는 사람들에게 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고용주한테는 일단 내가 이렇게 뽑으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수 있고,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우리 팀에 와서 어떻게 잘 조화가 될지 안 될지 간접적으로나마 이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고, 왜냐면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나너 뽑을게 이렇게 해서 뽑고 나서는 약간 위험 부담이 크니까. 그리고 만약에 제가 구직을 한다 하면 구직자에게는 어떤 점이 좋냐면, 제가 일단 그 주방을 예를 들면 주방을 가잖아요. 주방을 가게 되면은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또 어떤 사람들과 일을 할지, 또 무슨 파트를 내가 맡아서 할지 이런 것도 이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기준으로는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의 이게 트라이얼 시간이 주어져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옆에 한명 사수 같은 분이 붙어서 알려줄 거예요. 요거 하면 된다, 이건 어떻다, 어떻다, 이렇게.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따라가면 되고, 이게 트라이얼 시간이 끝나면 이제 이거를 식사도 제공받을 수 있고, 아니면 페이로 받을 수도 있어요. 여기 두 개는 업체마다 다르니까, 그거는 뭐 지원하시는 업체에 따라 이렇게 상이하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뭘 해야 되냐? 일단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분야의 요리를 정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레스토랑을 찾아가야 좀더 장기적으로 내가 배울 수 있고, 경험도 쌓을 수 있고. 그래요. 만약에 제가 시푸드를 하고 싶은데 햄버거 집에 갔어요, 사람을 구한다고 해서. 그러면 나는 흥미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진짜 목표로 하는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까지 닿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아예 요리하는 분야가 다르니까. 그래서 내가 스테이크를 하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스테이크 전문으로 한 레스토랑을 찾아야 되고, 시푸드 아니면 내가 뭐 패스트푸드 위주로 약간 햄버거 이런 쪽으로 가고 싶다, 그럼 그런 쪽으로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목표로 하는 음식이 뭐냐, 이걸 최종적으로 선택하고, 거기서 가장 유명한 레스토랑이나 뭐 지금 급하게 사람을 구하거나 이런 데서 경험을 쌓아도 좋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하고 싶은 요리를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레스토랑을 먼저 찾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먼저 최저시급을 알아둬야 돼요. 최저시급을 알아두고, 그 내가 이 정도까지는 받고 싶다 하는 거를 미리 생각은 하고 가야 돼요. 왜냐면 면접을 하거나 요렇게 이제 직급이나 시급을 정할 때 일단 먼저 물어봐요. 얼마까지 받고 싶냐? 그러면 내가 생각 없이 나는 그러면 최저시급부터 받겠다면은 내 가치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만큼 받고 싶고, 내가 이걸 받을 수 있게끔 내가 뭘 해왔고 이런 것도 같이 설명해 좀 줘요. 나는 뭐 학위가 있다, 나는 뭐 얼마만큼 경력이 있다, 그래서 나는 전 직장에서 얼마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대를 원한다. 그럼 물론 그 내가 일하고 싶어 하는 레스토랑에서 그거를 충족 못 시켜줄 때가 대부분이에요. 왜냐면은 이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만큼의 금액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제가 원하는 기준 라인을. 그래서 항상 낮게, 1불이나 2불 낮게 부르기 때문에 뭐 채워주더라도 일단 한 번은 내가 이만큼 원한다, 그래서 나는 나에 대한 어필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 레스토랑이 원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원하는 금액대는 일단 말은 해봐야 돼. 안 되면 말고, 근데 되면 좋은 거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목표 금액이랑 내가 원하는 목표 포지션, 직급은 어느 정도 마음에 두고는 가야 면접 때 갑자기 당황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할수 있으니까 요거는 준비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이게 이제 트라이얼 전까지 준비해가면 좋을 팁들인데, 일단은 내가 만약에 A라는 레스토랑에 트라이얼을 신청해서 이제 트라이 하러 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내일이다 내일 모레다 뭐 솔직히 상관없어요. 근데 가기 전에 시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 시간에 뭐 하냐면, 그 레스토랑 홈페이지에 들어가거나, 만약 홈페이지 없을 수도 있어요. 없으면은 그 레스토랑 한번 그냥 이전에 방문해 보면서 메뉴를 꼭 사진을 찍어오세요. 아니면 홈페이지에는 잘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메뉴를 못해도 한 두세 번을 읽고 가야 할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한 시간 단위로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레스토랑에 무슨 메뉴가 있고, 그 내가 왜냐면 내가 가서 난 원래 처음 가면 무조건 프렙부터 하거든요. 이렇게 재료 준비라고 하는데, 그 프랩을 할때 내가 메뉴가 머릿속에 있으면, 아, 이 프랩은 이 메뉴에 들어가겠구나, 이게 뭔가 사람이 안정감이 생겨요. 그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이거 이렇게 잘라줬는데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첫날은 긴장도 되고.
이게 막 파서 공부가 아니라 그냥 그 메뉴를 전체적으로 읽고 아 대충 이런 메뉴 위주로 하고 런치 때는 이런 메뉴, 디너 때는 이런 메뉴, 뭐 대시면 시간대 대시면 뭐 디저트나 뭐 음료까지도 한번 보고 가시면 그래도 이게 면접자나 위에 같이 옆에서 하는 사수들이 볼 때 어 얘가 그래도 좀 열정은 있구나, 얘가 좀 그래도 우리 레스토랑에 좀 많이 알고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 아이구나 이런 게 어필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뭐 다른 레스토랑이나 뭐 이런 트라이얼 때 항상 메뉴 공부를 하고 가거든요. 자 이제 트라이얼 날이 왔어요.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트라이얼 이제 뭐 10시까지 오래 하고 있다. 그렇다고 뭐 10시에 딱 맞춰서 가면 안 돼. 이거 한국이랑 똑같죠. 그래서 한 20분 정도 일찍 도착해서, 왜냐면 이 주방에서 트라이얼 하는 경우는 이 옷을 다 갈아입어야 돼요. 장비도 챙겨가야 되고. 그래서 이 시간까지 포함을 해야 하기 때문에 10분 정도 괜찮습니다. 근데 가서 일단 뭐 10시면 9시 한 반 딱 좋은 거 같아요. 9시 반 정도 가서 옷을 줄 수도 있고 자기 옷을 챙겨가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챙겨가야 할 경우는 대체적으로 자기 주방화, 안전화 꼭 챙겨가야 되고, 그 다음에 팬츠, 셰프 바지라고 해서 요거 꼭 챙겨가야 되고, 위에를 거의 웬만하면 제공을 하더라고요. 위에 것도 혹시 모르니까 반팔 안에 바채 입고 단색, 화려한 무늬 말고 검은색이나 뭐 회색이나 이런 거 하나 챙겨가시고, 그 다음에 자기가 쓸 손에 익은 칼 이런 거 챙겨가시면 됩니다. 도착하면은 긴장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주방에 가는 경우도 있고, 이 레스토랑이나 한 바퀴 소개를 해줄 거예요. 웬만하면 소개하는 동안 이렇게 한번 보세요. 대충 동선도 한번 보고 뭐 사람들 일하는 것도 보고 표정을 많이 보세요. 사람들이 우울하게 일하면은, 아침 10시인데 사람이 우울하게 일하면 약간 이 주방 분위기가 이렇게 다운됐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주방 분위기 자체가 대체적으로 다운이에요. 그런 데는 한 반반의 확률로 이게 사람들 팀워크가 좋다 안 좋다를 판단할 수 있어요. 네, 제 경우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싹 훑어보고 마음의 준비하시고 그렇게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